오늘로 107일이 지났습니다. 강텐 씨, 당신이 나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은지, 아빠 장례식장에 당신이 보낸 화환이 정말 마지막이었나요? 아빠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던 당신이 이렇게 우릴 지워버리고 산다는 게 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. 당신 아버지 일에 나섰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빠 따윈 정말 잊은 건가요? 야, 탱크! 우릴 배신하고 당신은 잘 살고 있나요? 내가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믿었던 단 한 사람, 강태인 당신을. 그래도 난 오늘 또 기다립니다. 우릴 배신한 대가로 당신이 뭘 얻었든 내 손으로 다 잃게 할 겁니다. 쥐고 있나? 과장을 의료봉사부문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. 오 과장은 지난 10수년간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지역의 환자들과 노약자들을 무상으로 진료해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. 오 과장은 대통령상 수상자로 앞으로 더 많은 약속을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지 오늘로 514일. 이제 난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. 내가 이곳에서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앞에 설 그날을. 지금도 뭐라고 그랬니? 오 교수랑 혼인신고했다고요. 당신 남자 강태인이 우리 병원 숙대밭으로 만들어놨던 거 한 회장이랑 우리 식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인간이랑 끝났으니 내 아들 같겠다. 왜? 과장 되고 나니까 센터장 탐나니?
병원 먹고 싶어? 일어나. 어딜 일어나! 얼마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짓을 해. 밑바닥으로 사는 집 딸, 우리가 이만큼 물건 만들어놨더니 안방을 넘봐? 사모님 뜻 알겠습니다. 이사장님, 저 사표 제출하겠습니다. 내가 필요해. 아, 오 교수, 우리 병원 의사로, 우리 가족 일원으로 내가 필요하다고. 당신 미쳤어요? 저 여자한테 무슨 약점 잡혔어요?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회원이 짐 드리겠습니다. 누구 맘대로? 내 집에 저 여자 드리기만 해봐. 어디? 당신 어딜 가? 결국 이거였어요? 1년 전에 당신 시아버지 될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그 시간에 당신은 딴 남자 만나서 뒹굴더니. 너 말 조심해.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 인정해요. 그렇지만 자신의 잣대로 남을 매도하는 거, 한 회장님 따님으로서 좀 실망이네요. 그 말 뜻은 내가 아빠 친딸이 아닌 거 티낸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강태인이 폐인이 됐었던 이유, 단순히 당신하고 파혼만이 아닌 것 같던데 도대체 왜 그런지 확 흥미가 생기네. 어디 우리 집안에 들어와 봐요. 가족 일원으로서 나도 이 결혼 기대되니까.